오늘 말씀 시편 104편 1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을 어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질 세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런 그 창조의 영적인 중요성이 무엇일까? 이런 점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적인 중요성, 그냥 동물이 존재한다, 무생물체가 존재한다,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의 이면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저절로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창조의 중심에는, 피조물의 세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주를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04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시편은 만신론을 거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게 다 신이 아니라 그 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해와 달과 세상에 있는 그 만물들에게 다 영이 스며들어 있고 그게 다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그 존재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소위 말하는 유물론을 배제하게 만듭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이 땅에는 물질과 그 운동 그리고 그 변형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있는 게 다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운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주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영적 또 신비적 고결함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그 속에 이 하나님의 손길이 계신다.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13절부터 18절 어제 우리가 본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데 의존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그 만물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나가 따로 독립적으로 무엇인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각각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상호가 서로가 의존하여서 존재하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별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먼지라고 여겨지는 흙이 그게 모든 음식을 생산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과일이 생겨지기도 하고 곡식이 생겨지기도 하고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그 모든 것 사실은 그 토양에서부터 발생이 되는 그런 생산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각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 스스로 목적으로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게 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나무는 새들이 깃드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늘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곡식 채소는 사람에게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기름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곡식은 사람의 그 배를 부르게 하는 이런 만족을 위해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산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큰 바위도 짐승들의 굴로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돌멩이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것도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에 거기서 우리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속에 있는 이런 하나님, 우주 가운데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고 노래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풍족한 공급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흡족하게 만족하게 풍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생물의 소원도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34절 말씀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노래하며 찬양하며 34절에서는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움이 우리에게 몇 순간이나 있을까요? 즐거움보다는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뭐 잘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발생하고 염려 근심으로 거의 점철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존재의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있게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편의 시작점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시작한 이 시편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35절에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법칙의 조화를 깨는 일입니다. 하모니를 깨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두신 그 목적이 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모욕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독하는 행위가 바로 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시인의 눈으로 본 창세기, 그 창조물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그 정직한 반응이 바로 30절부터 35절 사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0절에 나오는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부분은 봄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상이 봄날에 만물이 새롭게 움을 돋고 죽었던 것 같은 그 겨울에 모든 생물들이 소생하게 되고 새로운 변모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런 것이 여기에 30절에 언급하고 있는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이 새롭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새롭게 하는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3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을 보내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같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보는 눈,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마음,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온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조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녹아 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선을 이루기를 기뻐하시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흡족하게 만족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신뢰를 두게 하시고 주의 영을 보내서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성령님께 협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야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